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아멘. 오늘은 잠언의 10대 말씀 한번 정리해 보자는데요. 첫째는 3장 3, 4절에 사람들 앞에 인자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대하는 것,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할 때 사람들이 너를 귀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이기도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회개하고 마음을 통회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 아멘이죠. 두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너에게 일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고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죠. 잠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때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심지어는 악인도 필요해서 지으신 것이다. 16장 4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안 좋은 일이나요? 그 잠언 말씀 가운데 잠언 17장 3절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이렇게 정죄하는데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도 주고 악인도 만드셨다. 그러니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도와주심을 체험할 것이다. 아멘이죠. 세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7,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겠어요? 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 서운한 일들을 하지 않는 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건강, 심신의 건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은 요한 3서 2절인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그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세 번째 말씀으로, 잠언의 요절 말씀으로, 네 번째 요절 말씀은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각이 발전해서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나 깨나 온유 겸손, 자나 깨나 감사 감사, 자나 깨나 근면 성실, 자나 깨나 감사. 아멘. 자나 깨나 입술에 달고 온유 겸손, 예수 영광, 이렇게 입술에 달고 사는 정도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으로는 말을 좀 조심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잠언에서 말이 많은 거는 절대로 허물을 면케 어렵다.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범하게 돼 있다. 말로 잘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불교 쪽에서는요, 구업이라 해가지고 말로 나쁜 업보를 쌓는 일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참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줘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게 되리라. 이 잠언의 교훈 가운데 하나님 경외, 인자와 자비, 그 말을 적게 하는 일, 그 다음에 근면성실,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뭐 장애물이 많으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면성실한 사람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면 그 앞에 대로가 열린다. 그 다음에 그 여덟 번째 말씀인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다음에 겸손에 관해서 잠언 19장 12절, 교만에서 멸망이 온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로 인도한다. 그래서 뭐 자라 깨라 겸손 온유, 자라 깨라 아멘, 자라 깨라 자비 자고. 자비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저절로 높아진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죠? 잠언 27장 1, 2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또 스스로 자기를 막 자화자찬하는 거,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죠? 잠언 27장 2절에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도록 해라. 근면성실 내용 가운데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너의 솟대에 마음을 두라. 그 다음에 마지막 끈,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잠언, 인자하게 사람들을 대하라. 사랑의 내용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것, 이런 게 사랑의 내용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10대 덕목이 잠언 10대 말씀하고 거의 겹치는 거 아닐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이거는 이제 믿음 있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주관하신다. 내 앞에 이런 저런 일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좋은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 이것도 겸손하게 마음을 지키는 일, 그 다음에 말 많이 하는 거, 이것도 교만한 사람들 말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구제를 잘하는 일, 이건 사랑, 인자, 긍휼을 베푸는 거죠.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 근면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걸늘 이것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로 인도한다. 내일 자랑하지 말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근면성실하게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담대하라. 담대함 큰 상을 받고 그 사람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아멘이죠. 정말 그 자문의 교훈들 마음에 늘 새기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